안녕하세요. 케이팝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24일 저녁 미국 N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더 투나잇쇼에 출연하였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은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신곡 오늘 공연하여 미국과 전세계 시청자들을 열광시켰죠. 뉴욕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어벤져스, 맨 인 블랙, 이터널 선샤인 등 많은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뉴욕의 대표적 명소입니다. 방송 후 이후에 많은 팬들은 하루 유동 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센트럴 터미널에서 어떻게 극비로 촬영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였는데요. 그런데 뉴욕 센트럴 터미널에서 있었던 방탄소년단의 극비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늘 현지 언론에서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투나잇쇼 제작진은 지난해 12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관리하는 MNR과 접촉하여 촬영 허가를 받았다고 하고요. 지난 2월 8일 오후 10시 제작진과 보조 출연자들을 포함한 200명의 인원들이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 모였다고 합니다.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버스, 지하철, 철도가 모두 연결되는 복합 터미널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오후 10시에 모인 제작진들이 카메라와 조명 등을 준비하는 동안에 댄서들과 마칭 밴드는 리허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밤 12시에 방탄 멤버들이 센트럴 터미널에 도착하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 이용객들이 터미널에 드나들고 있었다고 하네요. 제작진들은 일반 이용객들이 방탄소년단의 공연 촬영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제작진 및 보조 출연자들은 일반 이용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에서 대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센트럴 터미널 운영이 끝나는 새벽 2시가 돼서야 비로소 방탄소년단과 제작진들이 터미널 중앙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후 일반 이용객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오전 5시 이전까지 2시간 동안 초스피드로 공연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뉴욕 센트럴 터미널 공연 촬영이 극비로 유지되도록 제작진과 출연자들이 엄청나게 노력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